샬롬, 당신의 건강을 책임지는 건강전도사 안드로입니다. 자, 선영이랑 함께하는 11자 복부 만들기 30일 챌린저. 자, 오늘이 며칠째입니까? 오늘이 8일차. 9일차죠, 9일차. 네. 그죠? 우리가 하루씩 가는데 이제 하루를 빵꾸 냈으니까 오늘이 8일차니까 오늘은 45개씩 해야 됩니다. 45개. 자, 이거는 선영이 블로거에 들어가시면, 치어리더 이선영 블로거에 들어가시면 다운받을 수 있으니까 다운받아서 하신 만큼만 엑스리를 하시고, 30일 이후에 내가 못했으면은 4번을 빠진 거니까, 뭐 내가 기분 좋게 일요일날 빼면 그 다음날 건너뛰고 뭐 35개에서 50개를 하겠다 마음대로 하세요. 상관없습니다. 본인 마음대로 하시래. 내가 그거를 능가를 못하겠다 그러면 체크를 하다 보면 부족한 만큼은 나오겠죠. 그래서 잠깐만요. 네. 자, 그래서 어저께는 했으니까 어제 X하고 이제 선영이 지금 방송을 할 거니까 이렇게 하면 8번째 하는 거고요. 오늘은 45개로 하겠습니다. 자, 준비. 자,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스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서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마흔. 하나, 둘, 셋, 넷, 다섯. 오케이. 크런치 끝나고 잠깐 휴식해야겠죠. 배가 당기니까 휴식되면은 바로 레그레이즈 할 겁니다. 네, 하세요. 시작. 하나, 둘. 이거 하실 때 허리가 아프시면은 너무 많이 올리시면 안 돼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스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서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마흔. 다섯 개 남았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만. 힘들어. 예, 챌린저 오늘 넣었어. 그 정상적으로 보면 9일차인데 선영이는 8번째 한 건데 어땠어요? 힘들죠 이제 한 번에 하기에는. 예, 조만간 식스팩 한번 보여주셔야죠. 11자 복부라인 11차 공개하는 걸로 그러는 걸로. 자, 오늘도 화이팅. 네.